자,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청춘 카메라 연결해볼까 합니다. 네, 이 시각 어딘가에 계신 청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청춘 카메라는 마포구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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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구청장님 계신 곳이 구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가요? 네.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참 예쁘죠, 거리가. 네네. 지난 6월 19일에 개장된 홍제 축제 거리이고요. 네.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네. 그래픽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표현해서 문화, 예술,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연중 상시로 개최되는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고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향후 홍대 거리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아, 정말 말씀도 아주 힘차게 잘해준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넘치십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도 홍대를 좀 자주 가는 편이긴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시간 내서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구청장님 근데 마포 하면은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새우젓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르게 열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마포에 축제가 많긴 한데요. 네.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코로나19라는 상황하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모범적인 축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전면 재개편 중에 있고요. 마포나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축제, 드라이브인 공연을 주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마포구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애써 일해온 코로나 영웅들에게 감사하는 비대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가수 네. 저희 가수가 세 팀이나 있거든요. 네네. 초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가수가 세 팀이나 있어요. 초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네. 대답해 주시네요. 예. 자, 그럼 마포구 그 다양한 정책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랑할 만한 정책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마포의 정책이 많긴 한데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네. 우리 구가 이번에 마포구만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갑작스러운 주거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MH 마포 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시거소의 경우 총 13가구로 작년 4월 첫 입주를 시작하여 16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네. 그중에 3가구는 이미 해소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보금자리가 생기면서 주거도 안정되고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와.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아, 근데 구청장이 저희가요 네네. 이런 정책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노래 자랑이기 때문에 네. 네, 구청장님 혹시 노래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앞에 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네. 저도 노래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네, 즐겨 부릅니다. 아, 즐겨 부르는 노래 있으세요?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한다면 네. 윤희상 씨의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희상 씨의 파티. 이 노래 저희가 좀 예, 예. 리퀘스트로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야, 구청장님의 노래를 다 들어보겠네.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꽃이 나온다 이제. 아, 좋다. 자, 자 리듬 타시면서, 네. 리듬 타시면서, 하. 우리는 MR 제거용 노래를 듣는 겁니다. 좋다. 헤이, 좋아서 만났다. 사랑해서 만났다. 오, 잘하시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사람 강물도 건넜다 폭풍우도 만났다 좋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오늘 밤은 당신을 위해 나가고. 사방팔방 온통 촛불을 켜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나 지금 어디 가서 어디로 가서 당신 같은 당신만한 여자를 만나랴. 사랑
꿈 같은 사랑. 잘한다. 달과 별이 꺼진다 해도 돌아설 수 없는 사람아. 이야. 노래. 아니 그냥 우리 구청장님이 원래 이렇게 흥이 좀 많으시군요. 놀기 좋아합니다. 아니 이게 역시 딱 이게 가수였어요. 완전히 맞아요. 정말 저희가 마음 같아서 룰렛 돌려서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백희석 씨, 장가빈 씨,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야, 유동균 마포 구청장님 정말 흥겨운 노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네네. 같아요. 예. 자, 청춘 스튜디오 비대면 노래 자랑. 자, 네 번째 참가자 영상부터 보시죠. 아, 또 애기네. 아이고. 아, 김소연 씨의 노래요. 숫자 네. 인생. 돌보통은 인생이라네. 야, 진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네, 진짜. 14살에. 네. 그는 몇 점일까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등수는 몇 등인가요? 몇 등, 몇 등? 몇 등, 몇 등? 어디가나 1등, 2등 숫자로 매겨지는 고달픈 인생이고. 아, 벌써 저렇게 그런 걸 안다고? 1등을 하다가 꼴등이 되고 꼴등을 하다가 1등이 되네. 무시하지 마라, 기죽지를 마라, 잘난 척을 말아라. 돌보토는 인생이라네. 아~ 지금 어린 친구가 이 가사를 보면 1등 꼴등 거기에 고달픈 인생까지 무슨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고 있는 14살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 아, 이현주 군. 근데 사전 인터뷰에 우리 작가 누나한테 노래는 나의 꿈이다 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꿈을 줄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노래 중에 왜 1등 꼴등 인생이 고달프다는 가사를 선택했을까요? 가사가 되게 긍정적이고 네. 노래가 되게 밝아서 근데 그런 일 노래를 좋아해. 아, 네. 근데 부르는 얼굴은 하나도 안 밝아 보여서요. 아, 저 때 뭐지? 네. 그 신청 마감 기간이 좀 급해갖고 네. 마음이 급했구나. 좀 긴장돼갖고 조금 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노래를 네. 너무 잘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네.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어, 트로트 가수. 조만간 이제 우리 청춘 스튜디오 가수로 나오겠네. 그러겠네. 근데 지금 사춘기잖아요, 지금. 네. 어떻습니까? 요즘 고민이 있다면 고민. 고민이요? 네. 아주 고민이 있어도 털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우와. 사춘기가 아니고 가수하기 좋은 성격이네. 진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 진짜요? 야, 아저씨 고민 많은데 아저씨. 좋겠다. 네, 좋겠다. 진짜. 아니, 조정민 씨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조정민 씨랑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주군. 네, 안녕하세요. 조정민 누나 알아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돼요. 열심히 예능을 네네.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 우리 저기 연주군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룰렛에 보면 백이성, 한가빈, 조정민, 김윤현 선생님 이렇게 네 개 얼굴 있잖아요. 네.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조정민. 오! 조정민. 아, 또 거세 또. 또 이쁘니까 또. 네, 자, 조정민 씨의 룰렛 돌려주세요. 자, 갑니다. 자, 조정민 씨가 걸리는 선물 두 개입니다. 나와라! 너랑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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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김윤현 선생님.
없다. 기능성 배기하고요. 국탕찌개 5종 세트 있는데 둘 중에 뭘 갖고 싶으세요? 두 번째. 국탕찌개 5종 세트 그럼 보내드릴게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트로트 가수가 꿈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섯 번째 참가자 만나보시죠. 아이유. 아이유 노래? 예. 약간 외모도 살짝. 너무 비슷하다. 노래라는 두 글자에 내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아이돌 같아. 이 우티쿠는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난 잠들어 있지 않아. It's so young and young.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잖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마치 무슨 인기가요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연출을 다 하고 화면도 보면서 막 진짜 마치 무대에서 선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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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거주중인 23살 반효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효민이야. 네. 근데 보통 이제 가수나 그런 사람 못지 않게 무대 매너를 방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좀 노래하고는 좀 특별한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 이효리님 보고 가수를 꿈꿨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 MC분들처럼 제가 뭔가 했을 때 피드백이 오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부리고 있는 걸 딱 알아봐 줄 때 그 뿌듯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군요. 보통 기가 아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뭐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원래는 비욘세가 되고 싶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네. 지금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낮춰서 아리아나 그란데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근데 네. 지금 23살밖에 안 되면 아직까지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직. 가수의 꿈이 아직도 있다면 지금 계속 하세요. 네. 네네. 지금 보니까 뭐 귀도 대단하신 것 같고. 충분히 얼굴도 이쁘고 가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노래에 대한 고민 있으신가요? 네? 노래에 대한 고민. 노래에 대한 고민은 이제 제가 만족하는 만큼 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두 참가자한테 조정민 씨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겁이 나서. 혹시 조정민 씨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조정민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그 빠져 부르시는 분 아닌가? 빠져요? 나에게 빠져. 아니 그거는 박경림 선배님. 아니에요. 저는 아직 열심히 활동 중이긴 한데 아직 히트곡이 없거든요. 조정민 씨 제가 진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어렵게 모셔놓고.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저는 이제 얼굴은 아는데. 선물을 드릴게요. 자 선물 우리 백이성 오빠 있고요. 저 한가빈 있고요. 김인효 선생님 있고 우리 조정민 씨 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진짜 오빠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 조정민 씨가 룰렛을 돌려주실 거예요. 자, 조정민 제발 나와. 정민아 나와 좀 제발. 나와라. 오빠의 노력이 좀 버티지 않게. 제발. 아니. 제발. 카메라 네가 와서 좀 멈춰봐봐 조정민.
저희한테. 아 제발 멈춰라. 어 어떻게 해요? 멈춰. 가지 말고. 아! 완벽 들었습니다, 김인호 선생님. 누가 맞춰놓은 것 같아요. 아 이상한데. 아, 네. 자, 기능성 베개가 있고요. 국탕찌개 5종 세트가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5종 세트요? 국탕찌개. 국탕이요. 국탕. 네, 국이요, 국. 국이나 탕이찌개. 제가 이거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기능성 베개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눈물 나. 아 힘들다. 아 너무 웃겨. 아 힘들다. 자 이런 거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조정민 씨 모셨는데 좀 네. 어렵게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좀 연결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야속하게. 아니 이렇게 네. 모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괜찮고요. 아, 네. 저 어딜 가든지 이제 남자분들만 주로 알아보고 네.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저를. 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조정민 씨. 완전 팬입니다 아, 제가. 네네. 앞으로도 우리 조정민 씨를 위해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두 명이에요? 뭐야 이게? 아니에요? 가발 쓰신 건가? 아 이게 뭐야? 지금 같은 분인 거죠? 어, 같은 분이에요. 네네네. 기타 진짜 치시는 건가? 약간 헷갈리는데? 코믹스럽게 노래를 네. 부를 줄 알았는데 아우, 노래는 아주 정통으로 노래를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어폰을 여기다가 딱 갖다 대고 약간 무슨 락커처럼 네, 마이크를 굉장히 특이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네요 진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이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기타도 진짜 치셨는지 궁금하고 네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락커 네. 최원현 일명 페리체라고 합니다. 뭔 체요? 뭔 체? 페리체. 아, 예, 예. 네네. 최원현 씨죠? 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영상 보니까 퍼포먼스까지 기타, 뭐, 그리고 네네. 입에 문 거는 사탕인 거죠? 뭐,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락커들은 소리 하나하나의 홀을 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락커들이 격정적인 작업 과정에 방이 떨어지면 네. 심각한 체력적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문 것은 이게 실시간으로 당분을 고급해 주기 위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로 흑자로는 사탕으로도 불리죠. 아 사탕. 사탕을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처음인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네네. 아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요. 보통 네 직업이십니까? 노래 부르는 게? 파트타임 락커를 하고 있고요. 네네. 취미라고 하죠. 아 취미로? 그럼 이제 안방과 작은 방을 무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작은 방.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서 듀엣을 자주 하세요?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듀엣도 좀 자주 하고 싶긴 한데요. 네. 그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락커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네. 이제 다소 다크하고 딥한 기운을 좀 뿜어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이런 기운을 다른 분들한테 좀 옮겨드리면 민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 꼭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가발은 왜 쓰신 거예요? 가발. 아 가발은 예. 실제 이제 저희 락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봐주시는 분들께 제대로 된 이제 완성품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티스트의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아 책임감. 그런 책임감 네네. 때문에. 네 락커라고 가발을 쓰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유세윤 씨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원래 목표는 이윤석 씨였는데요 옛날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즐겁게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재미있게 사시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저도 이제 저의 사연을 담아서 이제 자작곡도 쓰고 네. 이렇게 연주를 할 때가 있는데 한때는 제가 그 자작곡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든 노래나 이런 사연들을 듣고 감동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티스트의 그런 하시지 않습니까? 감탄 정말 감동이었죠. 진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온 몸에 락커의 피가 네. 흘러서 예. 솔직히 무슨 말 하시는지 전혀 저희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네네.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선물 드려야죠. 자 여기 룰렛에 보시면 백이성, 한가빈, 조정민 그리고 김인현 선생님 얼굴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선택해 주시죠. 저 한국 트로트계 비너스 조정민 씨. 야 드디어 알아봐. 드디어 알아봐. 조정민 씨하고 인사 나누세요. 아니 잠깐만요. 인사 나누세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네네 인사 좀 하시죠. 정말 다행이다 마지막에. 남자분은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다 모르셔가지고 약간 속상했는데 고마워요. 혹시 페리체 있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즐겨 부르면서 네. 조정민 씨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노래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기성 오라버니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원현 씨가 진짜 나의 은인이세요. 자 그렇다면 조정민 씨 선택하셨으니까 조정민 씨가 꼭 나와갖고 네. 선물 꼭 두 개 또 탈 수 있도록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제발 제발 마무리를 조정민. 마무리를 좀 제발. 잘해야 돼요 제발. 카메라 가서 잡아. 야! 또 넘어갔어 백이성 올라 야 조정민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조정민 씨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네. 등받이 쿠션 조정민 씨 선물이 등받이 쿠션이랑 홍삼 녹용 에키스 30호 세트인데 네. 요 중에 하나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정민 씨 사인 CD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 네 그럼 조정민 씨 사인 CD를 얹어서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홍삼 녹용 에키스 30호 하고요 등받이 쿠션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드릴까요? 등받이 쿠션 하겠습니다. 등받이 쿠션 선물로 드리고요. 조정민 씨가 따로 사인 CD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리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빠 숨 쉬세요. 심호흡. 마지막까지 못 알아보면 정말 나 진짜 정민 씨 앞으로 얼굴 못 볼 뻔했어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마포구의 청춘들을 만나봤는데 네. 오늘도 다양한 분들의 노래와 인터뷰를 즐겨봤습니다. 네. 자 이제 4번부터 6번까지 심사평 들어볼 참인데요. 네. 자, 선생님 이현주 군은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가 좀 있었고 콧소리가 이렇게 좀 많아요. 그래서 콧소리가 많다 보면 네.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약간 흥흥흥 거리거든요. 그 발음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뉴스 치프님도 역시 그 목소리 자체는 설탕 같은 그 달콤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분도 역시 콧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네.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네. 현이 발음 이분은 뭐 일단 발성도 좋고 음정도 아주 좋았고 특히나 이 노래에서 어울릴 만한 그 샤우트 한 창법도 이렇게 내고 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말씀은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셨지만 노래는 정말 잘하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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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정민 씨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저를 못 알아본 두 분은 얘기하지 않고요. 예. 네, 마지막 분 네. 정말 노래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 락커 생활 잘하시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대면 랜선 노래 자랑 심사평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 편 오늘의 청춘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긴장돼. 여섯 번째 현이 바람. 현이 바람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1등 축하드립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파트타임 락카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광을 어디로 돌리시겠습니까? 아, 사실 조금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컨셉이었고요. 네네. 그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인데요. 네. 차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같이 노래해주신 분들과 제 영원한 비너스 제 아내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청춘이 되셨으니까요. 네. 스마트폰에서 보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큰 TV로 볼 수 있는 UHD OTT 셋업박스고요. 40인치 Full HD LED TV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마음이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춘 스튜디오. 오늘은 마포구 다녀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조정민 씨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너무 무서웠고 광대가 네. 지금 눈에 달라붙은 것 같아요. 네, 아, 다음에 제 남양주 편에 또 나오도록. 남양주 편에서는 이제 전화로 네, 노래, 네 그때 네네. 전화로 노래하고요. 네. 또 심심할 때 불러주시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나오겠습니다. 마음 이렇게 착해요. 네. 그러니까요. 나도 승질 나가서 박차고 나갔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도중에 좀 네. 아쉬운 네. 또 작별을 또 해야 될 상황이 그렇죠. 왔습니다. 네. 우리 김인현 작곡가님이 첫 해부터 저희 터줏대감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후진 양성과 신곡 작업으로 아쉽게 이번 주까지만 네. 함께 하시기로 그렇죠. 했어요. 네. 그동안 뭐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이제 잠깐 뭐 후배들 양성 좀 하고 있다가 네네. 부르시면 언제든지 또 올게요. 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네, 또 즐거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좀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청춘 스튜디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릴 테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저희 청춘 스튜디오의 문을 마구마구마구마구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요. 청춘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금천구의 청춘들과 함께 가수 진달래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춘 스튜디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재방송은 하단에 나가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무대 우리 네. 조정민 씨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아, 제 이번 노래는 살랑살랑이라는 거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랑살랑. 네. 자, 살랑살랑 청해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 스튜디오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청춘 스튜디오. 고맙습니다. 짠!
바람길.